일단 양파를 곱게 채쓸고, 양파는 뭐 좋은 거 쓰지 말고 있는 거 써, 있는 거. 양파를 오래 볶아주면 단맛이 나는,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를 좀 넣어주면, 대파는 또 오래 볶으면 구수한 맛이 나. 두 개가 참 오묘한 조화를 내줘.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감자 스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집에서,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곱게 채 썰어. 니 맘대로 쓸어. 쓸고 싶은데. 네, 어차피 가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볶아줘야 되겠죠? 볶는데, 집에 버터 없으면 식용유로 해도 돼. 버터 있으면 버터를 넣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장에서는 이제 버터를 줄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양파, 대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왜? 오래 볶아주면 단맛과 구수한 맛이 나니까. 아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넣고 볶아줘야지. 집에서 아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지금 감자 스프를 끓이고, 특히 여름에 하식감자에서 감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해서 두고두고 먹으면 되고, 이거를 또 우유를 넣고 끓여서 식혀서 먹어도 되고, 식혀서 먹을 때 여기다 오이를 갈아 넣으면 또 오히려 상큼하고 좋아요. 우유를 넣고 끓여주세요. 아까 볶을 때 소금을 좀 넣었어야지. 지금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뭐 원한다면 후추를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은근히 끓여요? 아시겠나요? 네. 끓여서 이쪽에 갈아가지고 걸러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이걸 이제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어도 되고, 꺼내 먹을 때 더 상큼하게 먹고 싶으면 오이를 갈아서 넣어두면 더 상큼하게 맛있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너무 좋은 스프죠. 여기 와서 이제 끓이면서, 집에 이제 혹시 생크림이 있다면 끓이고 나서 이렇게 한번 갈고 나서 다시 한번 끓여줘. 그때 생크림을 넣어줘, 먹을 때. 그러면 이렇게 뽀얀하니 맛있죠. 이 감자 숲에는 뭐 다른 거 굳이 많이 안 넣어도 되는 게 감자 자체에 전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나온다고. 다 먹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볶아놓은 이제 구워놓은 빵, 꼭 안 구워도 상관없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